찰리 멍거의 조언. 첫 번째, 내가 군보다 더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자네보다 빠르기만 하면 돼.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완벽한 지혜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균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됩니다. 곰에게 쫓겨 달아나던 두 사내 중한 사내가 다른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곰보다 더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자네보다 빠르기만 하면 돼. 두 번째, 경마와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똑같다. 진정한 투자는 페리 뮤추얼 베팅에서 예컨대 확률은 50%인데, 배당은 3배인 곳에 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 투자는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마와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대신 끊임없이 공부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핀다면, 가끔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며, 현명한 사람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크게 베팅한다. 네 번째, 평생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면 결과는 어떨까? 여러분에게 20개의 슬롯이 있는 티켓을 주겠습니다. 20개의 슬롯은 여러분이 평생 가질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뜻합니다. 20개의 슬롯을 다 채우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칙 안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투자 기회를 고려할 것이고, 그러한 투자 기회에 크게 투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투자 성공 4단계 프로세스. 1. 잘 아는 분야에 집중. 우리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투자를 너무 어려운 서류함에 넣어두고 쉬운 투자 몇 건부터 샅샅이 살펴봅니다.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경영진 평가. 척자 생존의 다윈주의에 기초한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정성적, 정량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은 기업 경영진입니다. 3. 경쟁 우위와 경쟁적 파괴. 이상적인 기업을 성에 비유하면 넓고 튼튼한 해자로 둘러싸였으며 정직한 영주가 지키는 강력한 성입니다. 여기서 해자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어하는 것으로 낮은 생산 원가, 브랜드 파워, 규모의 이점, 기술 우위 등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가 코카콜라를 이상적인 기업으로 판단한 기준입니다. 4. 내재 가치.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멍거의 통찰력과 버핏의 학습 능력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담배꽁초 투자에서 훌륭한 기업에 집중하는 투자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영감을 준 찰리 멍거의 조언들을 모아봤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